안녕하세요.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와우. 자, 오늘의 촬영은 어디냐? 영주 소수성원인가? 뭐 그쪽이래요.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려고 새벽에 나와서 차 타고 이동하려고요. 너무 피곤합니다. 그래도 열심히 안전히 촬영 바로 이동하겠습니다. 우리 열차는 부전으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입니다.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.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먼 길이지만 그래도 무사히 안전히 잘 도착했어요. 자,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편의점이 없어가지고 큰일이네. 아무튼간 우선은 잘 도착했고, 그 다음 분장 받으러 이동하러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영주 소수서원인가 그럴 거예요. 아무튼 멀리 왔어요. 멀리 온 만큼 화면에 많이 많이 걸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아자. 와우, 드디어 촬영이 끝났습니다. 아휴, 옷 반납하고 뭐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촬영하게 되었네요. 오늘 촬영 완전 나이스했습니다. 금방 끝났어요. 근데 중요한 건 이 해당 장면을 한 달 반 동안 기다렸답니다. 엄청난 존버를 했어요. 그리고 심지어 촬영 장소가 용인이었다, 문경이었다, 다시 용인이었다, 지금 현재 어디냐? 영주 소수서원에
서 촬영했어요. 이렇게 금방 끝날 걸. 왜 오래 촬영했는지, 아니, 왜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들었는지 마음이 아픕니다. 아무튼간 오늘 촬영은 감독님도 되게 유쾌하시고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어요. 와. 그리고 아무튼 없었어요. 그래서 완전 스무스하게 잘 촬영을 했답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같이 대중교통하고 뭐 BMW 하시는 분들은 지방 촬영이다 그러면은 차를 꼭 이용하시고요. 만약에 콜타임이 좀 늦게 있다 그러면은 뭐 기차 타고 오겠다 뭐 하겠다 그러면은 꼭 택시를 탈 때 명함 하나 받아 놓으세요. 그러면은 뭐 카카오 택시 그거 굳이 안 해도 금방 옵니다. 모르겠네. 그 돈 차이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아무튼간 그렇게 해서 편하게 올 수가 있답니다. 하지만 차가 있는 게 좋기는 해요. 대기 장소가 있으니까. 그러면은 좀 더 아름답게 촬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좋아요. 좋아. 이렇게 열심히 하나하나하나 촬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는 다음 촬영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. 그러면 나자! 나자! 나자!